안녕하세요, 아재입니다. 뭘 할 거냐? 헬스덱을 할 겁니다. 딴 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삼봉신비술사 덱이 떠올랐는데 PB에서 관련 덱을 하나 찍었을 때 했던 얘기가 있죠. 제이스나 카시가 이 중에서 이제 딜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카시오페아 딜 아이템이 완전히 이제 연구가 되면서 슉 하고 떠오른 덱입니다. 카시오페아가 이제 대천사를 주면은 평탄방마다 스킬을 씁니다. 마나가 25라서. 근데 얘가 사정거리가 420이라 가지고 가만히 놔두면은 이거 두 칸이라 가지고 계속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연포, 거기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딜템, 뭐 모렐로나 덱템. 그냥 무난하게는 모렐로고. 어? 와우! 이런 짓거리 할 때 가장 위대한 챔프 중 하나, 레드. 돈도 돈인데 레벨업을 당기면서 가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은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효진 덱캡 고연포를 만들어가지고 랩업을 땡기다가 쓰레쉬한테 주면은 3.5시즌 김치 덱이 가능합니다. 그래! 얘로 가는 건 좀 해봐. 일단 아마 무난하게 계속 질 거예요. 성공적인 날. 아 나왔다. 이 친구가 이제 얘랑 같이 들어가서 이기면서 경험치도 좀 땡기게 그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놀라운 건 어쨌든 재료템은 다 들고 오는 왔다는 거. 바보 같지만. 자 모렐로우 대천사 고연포 이게 뭐야. 원래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랩업도 하면서 가는 건데 너무 완벽하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그냥 쓸게요. 기본적으로는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보통 이제 아까 그거 쥐고 랩업까지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일단 이거 위력을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이것만 지금 들고 있죠. 그러면은 얘가 근데 계속 이거를 뿌리는데 이거가 이제 기준이 안 묻은 놈한테 계속 날려요. 적당하게 이런 식으로 내가 때려야 될 애한테는 날아갑니다. 지금 보시면 왕창 일성인데도 신나게 잘 폈죠. 그리고 봐 안전하게 계속 얘는 안전한 곳에서 딜을 할 수 있죠. 아예 여기서 이제 리롤 돌려서 선봉대까지는 좀 맞추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8쯤에서 돌리면서 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4코스트, 5코스트 쪽에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한 번이라도 지금 이기기 시작했으면은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같으면은 이제 얘를 꽂아가지고 경험치도 좀 당기면서 가겠지만 지금 아이템이 그냥 이미 다 나와버려가지고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아 설마 헤드샷 맞냐? 오. 자 이겼죠? 사실 무난하게 가는 방법이 이거 해가지고 장갑 하나 만들어서 탱커 애들 주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전 지금 이제 사선봉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사선봉대용으로 일단 얘 하나 집어가겠습니다. 사선봉대에 이신비술사는 지금 갖춰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8렙까지 갑니다. 1성밖에 없는데 위력이 있어요 얘가. 그리고 이제 8렙이 되면은 4선봉대 4신비술사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선봉대 2신비술사만 붙여줘도 마저가 50이기 때문에 이거 마저로 깨버리거든요. 자 보면은 여기저기 지금 다 묻혔죠. 자 뚫고 들어가죠. 근데 이상하게 안 죽죠? 이신비술사라서 그래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신비술사에 마저 50도 뚫기가 어렵거든. 조합을 어느정도 갖춰놔도 이렇게 완벽한 템이 아니고서야. 거기에다가 이 전투기계라도 붙여놓은 이유가 카시오페아의 독틱이 다 틱틱틱틱 계산해가지고 전투기계가 터지는데 거기에 모렐로의 틱도 다 들어갑니다.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걸 들고 있으면 진짜 개무식하게 전투기계도 좀 쏩니다. 70밖에 안되는 데미지 같지만은 요것도 쏠쏠하게 다 박힌다는 소리예요. 지팡이 아이템에 덱
스캡도 괜찮지만은 모렐로가 좋은 이유는 이제 용발이나 이런 거 잡기도 괜찮고 체력필의 데미지인 것 때문에 메카 같은 거 잡는 데도 되게 좋고 싸움꾼도 지금 보면 싸움꾼 총잡이 때문에 싸움꾼도 은근히 나오는데 그런 거 상대할 때도 괜찮고 그리고 나만 신비술사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놈이 신비술사를 썼을 때 그 신비술사도 뚫어야 되고 아이템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공 무난하게 쓰는 방법 이거에다가 지금 보면 오렐로기 때문에 죽더라도 무쳐만 놓고 가면 네 이렇게 됩니다. 무쳐만 놓고 가면 이것도 쇼진은 나름 또 괜찮은 템인 게 아홉 칸 기준으로 내가 뭘 꽂아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쓰레쉬 나오면 쓰레쉬에다가 넣고 5코스트들 쫙 깔아두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아 70장밖에 안 되는 데미지라도 이거 그냥 전투기 써볼까? 써보자 그냥 갑자기 이거는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왜냐면 얘는 어차피 빼는데 이 전투기계만 이빨 무슨 번개 쏘는 속도가 이 바보 계속 나가 70 데미지라고는 하지만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70 데미지거든요? 아! 아 그것도 있어! 이렇게 둘이 붙잖아요! 이렇게 둘이 붙으면은 얘가 조금 더 셉니다. 왜냐면 쉴드라가지고 근데 나머지랑 다 보면은 저게 조금 더 셉니다. 그 놈을 쓰면 돼. 지금 일성밖에 안 되는 카시가 사실 이 정도면 해줄 거 다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어, 너 센 건 알아. 그래서 어쩔. 요노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면 좀 먹고 쇼진을 소라카한테도 줍시다. 헬스 덱의 맛은 또 소라카 쇼진 하나 들어갔을 때 그 더러운 맛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용발이나 이런 거에 챙겨줘가지고 가면은 그것도 좋습니다. 카시 삼성. 자 그러면은 아주 무난하게 여기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쇼진을 줄 수 있으면 이 친구한테 넣어가지고 쓰면 돼요. 그럼 이제 50원 리로를 쫙 돌리면서 뭐 할지를 좀 생각을 하자. 오우. 뭐 다음에 나오는 쇼진 아이템 같은 게 보이면은 주면 될 것 같고 발톱 하나 주고 뭐 나중에 생각합시다. 아 나르에 쓸려갔구나. 저런 야 머릿속에 근데 더 많아서 말이야. 퉁. 이성 대비 조금만 눈 더 써보자. 아이구야. 역시 마이 강하다. 하지만 내가 좀 더 강하지. 뭐가 좀 있는데 나는. 그래. 울루. 널 말하는 것이었어.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서 하나 느낀 점인데 야, 효진도 지금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얘가 평타 3대 더 빨리 힐을 쓰는 것과 쓰레쉬가 또 그게 있어요. 쓰레쉬가 효진의 대천사 두 개를 주면은 알뜰살뜰하게 소환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주면 알뜰살뜰하게 소환합니다.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소환하고 평타 3대 치면 소환하거든요. 그 기본 공속 빠르고 고스트 위험이 있지. 예.
이성 스레쉬는 써야지. 지금 보시면은 1성짜리 카시 하나로 버티는 걸 보면은 이 덱이 확실히 쓸만하구나 라는 거는 뭐 충분히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오케이. 뭘 이제 쓸 수가 없으니. 자, 그러고 이제 계속 땡겨와서 쓰면은 해결이 되겠다. 저렇게 안 죽거든요. 저도 웬만하면. 네. 네. 삼성. 잘 봤습니다. 잘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걸 뭐 좀 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머니. 어머니가 단단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요러면 이제 쇼진 들고 있는 쓰레쉬가 계속 소환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주고 시간만 끌면 어차피 모렐로 딜이야. 어차피 딜은 모렐로 딜이야. 상관없어. 내가 아까 데켄보다 모렐로가 좋다고 했던 이유도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막 땡기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있으면 써요. 있으면 써요. 있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다 누구를 주냐 애매하거든요. 얘가 차라리 낫습니다. 정말 정말 어이없는 그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가 끌어당기기만 하면은 뭡니까? 추구됩니다. 얘 나오기만 하면 투로 데미지거든. 로또! 그리고 이게 3.5 시즌 김치덱입니다. 얘는 V까지는 필요 없고. 요 셋이 좋습니다. 참 얘한테 주는 아이템을 이제 이런 거 앞에 나가면 이런 식으로 맞잖아. 이런 게 싫으면은 고연포 쇼진 같은 거 주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 뒤에서 소환해가지고 근데 기왕이면 고연포 주는 게 확실히 맞네. 제가 고연포 주는 쓰레쉬 덱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 써야지라고 하다가 이게 좀 짬뽕이 돼버렸는데 덱이. 와 덱은 진짜 잘 나왔다. 얘. 우와 잠깐만! 1성짜리 끌고 갔을 때 해가지고 2성 되니까 되게 편하게 이기네. 아유 덱은 잘 맞추셨는데 웃자고 내가 우르고 있는데 울고 싶는데 문자 쓰고 잘 갔어. 자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룰루 이성이나 맞출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성이니까 주니까 쓴다만. 제가 이제 말한 얘들 위주로 써야 되는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애들이 나오자마자 스킬 썼을 때 효율이 최고거든요. 갬플랭 그런 거는 별로고. 선봉대 신비술사에서 넘어가는 3.5 시즌 김치덱 다선봉 사신비를 띄우고 효진 대천사나 효진 고연포로 주세요. 쓰레쉬한테. 그